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염려에서 참 신앙의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진짜 염려할 게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항상 그 말씀을 열어서 볼 때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가면 죽어요. 근데 바로에게 보내는 그 모세가 수많은 염려로 근심하자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필 납니까? 가면 즉결 처형당하는 왜 나를 보냅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예요? 그 수많은 염려 속에서 지팡이 그리고 아론을 통해 능력을 주시고 입 네 입을 대신할 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이 깜짝 놀랄 일들과 기적으로 그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불신앙의 고백으로 연약함과 죄성이죠. 죄성. 그것 때문에 뱀에 물렸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죽어야 돼. 어떡하나 어떡하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후회와 원망과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을 하는 그 상황. 이제 죽겠구나.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데 갑자기 노뱀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쳐다본 즉 살리라. 그러니까 순간 모든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 만약에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 살아야지라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염려를 싹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없어지는 게 너무 간단하는 거죠. 그냥 쳐다본 즉 사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 특별히 주님은 산상수훈,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한 복판에 있는 이야기죠. 산상수훈에서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 주된 주제가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컨텍스트 속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요, 먹고 사는 염려, 또 하나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종교적 죄책감, 그래서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라는 염려, 생계의 염려, 영적인 염려, 또 내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여러 민족에게 짓밟혔기 때문에 또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올까 하는 염려 속에 찌들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와 비슷해.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니까 혹시 염려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는 그냥 애취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원숭이들창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근데 사실 보세요. 염려할 게 많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이제 곡물이 수출된다고 했는데 빵! 또 미사일 쏴가지고 또 이러죠. 또 기름값이 보니까 1800원으로 살짝 내렸더라고. 근데 또 언제 오를까? 사서 염려해. 그냥 1800원이구나 하고 살면 되는데 또 언제 오를까? 아니 왜 염려를 사서 하나 몰라.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혹시나 우리 목사님 죽으면 어떡하나 혹시나 막 그러면서
온갖 하지 말아야 될 염려들,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어떡하나, 내 남편 어떡하나,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뭐하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다르게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성경을 보니까 그런 모든 염려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컨텍스트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염려투성이인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심지어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아무 쓸데없고 무능하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도 더 자라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안 자라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는 뭐다? 쓸데없는 거다. 아니 목사님, 내일 당장 1,00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영끌에서 집 사서 이자 내야 되는데 염려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 안 할 수 있어. 그래요? 우리는 뭘 까먹습니까? 그 문제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이자를 못 냈어. 안 죽어, 안 죽어. 독촉만 받을 뿐이야.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다음 달에 이자가 더 더블 되는데요. Expect the Lord, 기대해. 그 이자를 낼 만큼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기대를 해. 아니, 축복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월급은 정해져 있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로 끊임없이, 그래요. 설사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참 부흥의 신앙을 소유했다면 그 염려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보이는 듯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나타나는 그 축복, 있어야 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것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주님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기는 들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수술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게 퍼져가지고 이게 더 날 수도 있겠는데 막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니까 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 염려하지 않게 좀 말해주지. 그러니까 보니까 인생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염려의 시작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 염려의 시작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서부터 시작된 게 염려예요. 하나님은 염려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염려하도록.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부잣집 자식들은 염려를 별로 안 하더라고. 사고를 쳐도 염려를 안 하고. 그렇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사더라고. 아이, 부러워 죽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되면 그래 맞아,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염려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했고 이 염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구나. 즉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의 특징은 인생 속에서 늘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할 줄도 알아요. 예배도 어텐드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근데 염려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게 폭로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나무가 튼튼하면 그 튼튼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비유하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게 딱 접붙임만 되면 걱정할 것이 없다. 맞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튼튼하니까, 나무가 완전하니까, 나무가 능력이니까 그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아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설사 병을 치유하지 않아도 그 병이 우리의 영혼육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 병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는 능력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암이 걸리니까 자기는 수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냥 암하고 같이 살다 천국 가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희가 나에게 접붙임 되었다면 뭡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바로 나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 염려가 사라지는 인생.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 붙이시는구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게 뭐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뭔가 인생을 잘 살고 뭔가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끊임없는 염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재산도 자산도 성공도 했지만 겸하여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받는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염려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신앙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접붙임 바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어처구니없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계속 나는 포도나무요. 뭡니까? 튼튼한 나무다. 계속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뭐냐면 염려가 없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될 것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튼튼한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염려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있어야 될 것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계속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지 않은 신앙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울해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자꾸 세상에 대한 염려와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을 시간이 있나?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벌써 이빨이 튼튼한데도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생각을 지금 하고 앉아있어. 나 이게 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뭡니까? 계속 염려에 사로잡혀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래서 본문 30절에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규정하시기를 성경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봐라. 얼마나 시청각 교육입니까? 광야 들판에 앉아있는 옆에 들풀들 있잖아요. 봐라. 이 풀도 그냥 아궁이에 던져진 풀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염려하니? 네가 나에게 접붙임 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적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인본주의. 내가 신이 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음이 많다,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없고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온전히 접붙임 바 되지 않은 자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아, 너의 왕국에, 세상의 왕국에 사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사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자, 창세기 9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수면이 높아서 인류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아멘, 한번 그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노아와 샘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그 지식과 정보를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구전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뭡니까? 그거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염려의 열매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 바벨탑 뭡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 믿기 때문에 이럴 거야 하고 만든 불신앙의 심볼이 바로 이 바벨탑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에서의 삶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나라를 같이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거해서 살아가면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다 불로 심판하여 없어질 것이니까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수련의 후원금과 뭐 하여튼 성가대 봉사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한 일들을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에 열심을 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날 주차 봉사부터 해서 막 온갖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불로 심판하여 연단할 때 없어지지 않는 공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선지들. 그래서 여러분 순교했고 그 일제치하에도 신앙을 팔지 않았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아유 봉사 시간이 있어. 아유 그 아유 딴 사람 시켜. 아유 목사님 그 이거 받아서 나 딴 거 할게요. 열심히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염려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성이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성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이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 주인, 주인. 자기의 나라,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의 삶을 자기가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은 뭡니까?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긋지긋한 죄성이며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면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는 지독한 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원죄로부터 들어오는 이 마귀의 생각과 이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믿기만 하라.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의심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거는 2000년의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염려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의 상징이며 결국 염려는 늘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은 결국은 늘 마귀의 도구가 돼서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 유다도 염려한 거죠.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다고 염려한 거야. 그럼 내 미래는? 3년 동안의 내 인건비는? 그래가지고 에이씨 팔아버리고 마귀의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그 염려, 자꾸 그 염려, 염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광야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복이다 그러면서 핵심 뭐냐면 앉아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는 내 거다. 따라서 너희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첫째 감사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기대하면서, 너네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가 왔지. 그러니까 기대해야 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주신다고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 받으면서,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너희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게 너희다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예쁘게 옷 단장하고 가족들이 손 다 손붙잡고 내가 그랬죠. 아내들이요. 다른 날은 밥 해서 먹이지 마. 그러나 주일 아침만큼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맛있게 먹고 일찍 기분 좋게 자는 남편 조금 더 잘하고 그래. 그 좋게 해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오고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서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저도요, 제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중고등부 때 방학회 고2 때부터 다시 갔는데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청년 때 뭔가 자꾸 제가 하려고 제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접붙임 바 되고 나서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하려는 저로 변화된 저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제가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캠퍼스 간사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캠퍼스 뭐 해서 뭐 이렇게 오라고도 하면 많이 올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야 12명대로 개척했지만 개척하자마자 벌써 50명, 100명이 됐다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 제 생각이죠. 근데 마음은 뭡니까? 접붙임 된 마음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 인간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갑자기 감동을 딱 주는 거죠. 너 필리핀이나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꾸 그것을 이루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접붙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제 생각 제가 멍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근데 제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알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하지 않아요. 막.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딱 주시면 어떻게든 그것을 제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손해를 많이 보고 어려움이 와도 자꾸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뭡니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많은 염려들이 있고 그런 말미암아 괴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허리가 다치면서 건강에 대한 것부터. 근데 접붙임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염려가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걱정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쭉쭉쭉쭉쭉 걸어가는 거예요. 테헤란도 길바닥에서 사업하다 빚더미에 앉았었지만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어느 순간 어느새 지금 여기서 있네. 여기 서 있는 거죠.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침에 내가 목사야? 어머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다음 세대 사역이고 말씀 축제 사역이고 새생명 전도 축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동백으로 여기 성전 이전에서 오고 나서 또 막 전도해라 막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근데 요번에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코로나 시국의 이후 교회들의 20%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없어지면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제가 지금 전도하자 이렇게 한 거지. 인간적으로 교회 부흥과 교회가 커지길 원했다면 온갖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동원해서 뭔가를 했을 거라는 거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염려가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루려고 힘을 다 써요. 그리하면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 염려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말씀은 염려가 없는 인생이 된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가 없어져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하려는 삶으로 나아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죄된 세상이지만
겸하여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고 항상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꼭 어머 나 떨어졌나 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접붙임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붙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붙는다는 것은 붙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붙은 것이 완전히 딱 일치가 되기 위해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가르쳐 주시는데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 다만 just 유일한 방법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그것을 알면 이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죠. 그 뜻을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목적과 비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두 가지가 트레이닝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죠 지금. 그렇죠? 계속.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르십니까? 이것은 다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공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가지가 썩죠.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거한다고 표현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마귀가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툭 잡아빼니까 툭 빠져버려. 왜? 썩었거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간다는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계속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공급해 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행하니까 어떻게 돼? 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옆 사람 보세요. 나는 아니지요. 이때니까 이게?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나라 속에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이 강대상을 쳐면서 강력하게 핏대를 세우면서 외쳐도 너는 외쳐라. 나는 내 뜻대로 간다. 이런 분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딱 그런 자들. 뜨뜨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게 썩어 썩어. 썩으니까 어떻게 마귀가 탁 빼가니까 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썩느냐?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과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훈련을 해야 완전하게 접붙임 받고, 이렇게 완전하게 접붙임 받아야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접붙임 받으면 염려할 것들이 다 사라져. 왜? 염려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매를 주시거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일에, 세상 일은 싫어도 해, 싫어도 해. 교회 일은 싫으면 안 해. 싫어요? 주방봉사 안 합니다. 다섯 명의 멤버가 확보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벌써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셔. 그러니까 전 안 합니다. 회사에서 뭐 제가 가겠습니다. 부장님 딸랑딸랑. 그러니까 세상 일은 싫어도 해, 싫어도 해.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아니 지쳐도 직장을 나가잖아. 근데 피곤하면 교회는 안 나와. 다 내려놔. 뭔가 잘못돼. 직장을 내려놔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봐봐. 접붙임만 안 됐어. 접붙임만 되면 직장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세상에서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접붙임 받은 자는 우울하지 않아요. 직장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직장에 자꾸 우울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금 40대, 50대가 느끼는 감정들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접붙임 받지 않으면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감정에 우울을 감해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딱 접붙임 받으면 여러분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도 소망이 생겨요. 막 그런 인생이 진짜 인생이거든요. 염려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얼마나 초라하냐는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가져가는데 하나님께서 방치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접붙임 받은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접붙임 받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해석해서 오직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의무는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주의 종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행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부여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뭡니까? 이 교회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실하게 말씀을, 성도들은 아멘으로 하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아멘. 이 아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나 봐. 아, 또 어떤 분이 그래. 아유 저 집사님 아멘 좀 그만하게. 리듬 끊겨. 리듬 끊기는 게 아니라 아멘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행동하는 거죠. 난 고마운 게 지하주차장에 이제 우리 리더들 차 대지 말라고 하니까 통통 비어. 그동안 리더들이 이빨이 됐던 거죠. 근데 순종했잖아. 난 너무 은혜인 거야. 순종. 그래서 나는 어머 오늘 성도들이 안 왔나 막 이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는 거 외부 교회 빌려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좀 기도 부탁하고 했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후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게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우리 보세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시잖아요. 이러한 삶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이제 교제하고 아는 분 제가 염려하는 거 여러분 좀 보셨어요?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별로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막 물질이 어려울 때나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아 그냥 잠이나 자요 차라리. 염려할 바에 잠자는 게 나아.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끌어주실 거 믿는 거죠. 또 응답이 더디면 그 고난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끝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승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신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딱 접붙임 받아서 염려가 아닌 넘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시작. 염려에서 참 신앙의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염려가 발생하는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되면서 걸어가는데 자꾸 또 그 염려의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영적인 시선 때문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미혜 자매님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마귀는 계속해서 염려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속 마귀가 인류를 정복한 그 시작점, 그 죄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 죄의 첫 열매, 이 염려로 말미암아 염려 때문에 수치심으로 숨은 거예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예요. 이 염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물 어디에 돌아? 하늘에 돌아. 그럴 때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빼앗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요, 시험 들지 않는 인생이 된다. 즉 늘 천국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가벼워져요. 어떤 분이 금고에다 이렇게 많은 걸 쟁여놨어. 자꾸 금고만 쳐다봐. 예, 집에 가고 싶어. 가도 금고 잘 있나.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마음이 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천국 얘기 많이 하죠. 그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죠. 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천국을 묵상 자꾸 그러니까 보물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자꾸 바라보니까 천국에 있는 게 자꾸 흘러와. 평안과 소망과 기대가 자꾸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는 게 정말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빌딩 하나는 있어야 돼. 막 그러면서 돈 벌어야 돼. 통장 맨날 들여다보고. 근데 들여다보면 맨날 없어.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도 살아가니까 조금씩 쌓여 통장도. 그리고 모든 게 점점점 grow up, 성장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가벼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질적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보물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딱 보면 티가 납니다. 보물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네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지금 지금 성전을 강도의 굴월로 만들고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세금을 걷는데 성전세를 걷고 종교세를 걷고 그러면서 니들 주머니를 채우냐? 니네 종교 지도자들아, 니네들이 지금 재산과 자산에 미쳐있냐? 지금 땅에 보물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는 부모를 먹어버리죠. 예수를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종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 야 할 것도 없고 너 그런데 목사나 돼서 돈이나 벌어라. 그분은 미치신 거예요. 무슨 목사나 돼서 돈을 법니까?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요즘 뭐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서 목회자들이, 종교인들이 만약에 노조를 만든다고 그러면 나는 뛰두르고 투쟁할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출근만 있지 퇴근이 없어요. 일단 안수를 받는 순간 출근한 거고 퇴근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아 그게 맞아요. 근데 무슨 어떤 큰 교회는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 새벽 예배 이거 하면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니까 이걸 다 짜느냐고 머리통이 터지겠대. 그래서 좀 넘었더니 안 나오더래. 저 이번 주 52시간 근무 다 했는데요. 그 주일 학교 애들은 어떻게 해? 전화 신방 안 해? 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나는 절대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세상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기름부음받은, 하나님 택해서 쓰신 종교 지도자다라고 한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은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급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3년 동안 사례비도 안 받고 물질에 욕심 없이
임대주택에 살면서 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걸어왔던 거예요. 그동안 왕년에 잘 나갔습니다. 제 연봉 놀래요 들으시면, 여러분 옛날 연봉 들으시면. 돈의 맛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해요. 근데 진짜 딱 접붙임바 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딱 생겨요.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을 수 있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세요. 왜? 그때 하나님의 물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걸 같이 합력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나는 그래서 바울과 루디아의 그 동역이 가장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 은사들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지인이가 이 영상 만든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윤선 집사님이 지금 이 모든 CIA부터 디자인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연합수련 전체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물질 때문에 돈 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반찬이나 이거 그릴 때 돈만큼 그렸습니까? 천지창조 그릴 때? 돈 얼마 딱 시스나 성전에서 너 요만큼 내 받았는데 주님의 그걸 그리는데 그냥 그릴 수가 없는 거야. 돈만큼 그리는 게 아니라 신앙만큼 그리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사례비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만큼 일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신앙만큼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붙임받은 자들과 접붙임받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당연히 교회와 예수에게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은 어떡합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달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가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라. 이 땅의 이익과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구럴로 만드는 자들이라. 보물을 땅에 두고 사는 자들이라 말한 거란 말이에요. 접붙임받이 되지 않았으니까 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몰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아버지의 뜻을 몰라. 접붙임받이 되지 않았으니까. 오늘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사역하고 목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의 뜻이라 착각해. 이건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말할 건데 지 눈에 들보를 모르는 거예요. 이 들보의 기원을 알아야 돼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열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뭡니까? 바로의 왕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보물이 그의 나라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 33절에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지금 그들이 땅의 나라에 묶여서 보물을 땅의 나라에 두고 살기 때문에 외치시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본문 33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의 보물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을 대조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보세요. 예수께 접붙임받았다고 말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나 주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말합니다. 접붙임되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은 가지에서 가시나무 열매가 나옵니까? 엉겅퀴 열매가 나오냔 말이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접붙임받았다고 하는데 접붙임받은 너희에게서 어떻게 가시가 엉겅퀴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들과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폭로시켜주고 있는 거죠. 두말할 필요 없이 열매를 보면 알고 그 열매는 보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맺혀진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가시와 엉겅퀴를 낼지어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그 삶에서 자꾸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뭔가 스스로를 자꾸 찔러. 그래서 자꾸 염려하게 돼. 정신토록 수고해야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딱 붙이면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아궁이에 던져져 있는 들풀도 이렇게 입힌다. 마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고 세우실 거야.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내사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저 역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곳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열매가 진짜 열매. 땅의 보물을 드니까 가시 엉겅퀴, 하늘의 보물을 드니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두는 자들은 있어야 될 것이 다 채워지는, 마치 준비한 그릇에 기름, 이제 선지자가 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랬잖아요. 빌려온 준비된 그릇만큼 어떻게 돼? 있어야 될 것에 다 채워져.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채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 채우신다는 비유가 딱 그 기름병의 비유란 말이에요. 있어야 될 만큼 그릇을 갖고 왔어요. 거기 있는 만큼은 다 채워졌어. 이게 하늘의 보물을 두는 자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흥은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부흥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부흥은 보물을 하늘에 두었기에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누려요. 없음에도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누려요. 있어야 될 것들을 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그냥 떨구어져 버리는, 뽑혀 마귀에게 뽑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신앙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뜻 알기를 구하고, 그래서 설교를 성경 공부하듯이 듣고, 그래서 주의 종은 열심히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가리키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일도 바쁘고 많은 일이 있지만 교회 일과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단에서 피리를 불면 같이 할렐루야 춤을 추고, 강단에서 애곡하면 같이 울면서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그 부흥의 삶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염려지요. 다 이방인들, 하나님 새끼가 아닌 마귀 새끼들, 세상 새끼들이 구하는, 자꾸 욕하네, 그 세상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된대요? 아신대잖아. 아신대잖아. 꼬마아이가 내일 소풍이야. 엄마가 김밥 안 싸주면 어떡하죠? 이 바보지 염려하는. 알아서 다 싸줘. 내일 염려는 내일 조카다라는 말을 어떤 분이 그래. 아, 그럼 염려는 내일 하는 건가 보다. 내일 염려는 내일 조카다라는 게 아니라 염려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슨 내일 염려해. 그러니까 염려 자체가 의미가 없다. 왜? 있어야 될 것. 내일의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이 다가오는 건 내일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을 다 들고 오시는 거예요. 때론 시련이 와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환란이 와도 조금만 견뎌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염려를 오늘 이 시간부터 내려놓고, 내가 많은 염려에 묶여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참 많은 염려에 묶여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 받지 못했구나. 아프지만 여러분 깨달아야 성장합니다. 코칭을 받아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빨리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행동해야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할 때 내가 그것에 한번 열심을 내봐야지. 그러면서 내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한번 써봐야지. 그러면서 참신앙의 부흥, 그러니까 참신, 따라 합시다. 참신앙은 저절로 부흥의 삶이 된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염려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보물을 땅에 두었기 때문에 염려했군요. 내 보물을 하늘에 두겠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이 땅에서 공력을 쌓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행동하겠습니다. 염려를 버리게 하시고 염려가 아니라 기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았다면 행동하게 하시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수님에게 말씀에 딱 접붙임 받아서 있어야 될 모든 복을 받는 축복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저성장, 전염병과 여러 질병과 전쟁의 소식들과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염려로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무리 염려할 일이 많아도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부흥입니다. 염려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염려하다가 떨어져 나가 죽는 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튼튼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참신앙의 부흥을 누리는 성도를 되게 해 주옵소서. 염려가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때 염려는 떠나가고 영원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기를 소망할 때 세상에서의 삶이 가벼워지고 모든 것에 더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받은 자들이고 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과 성장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의 짐들아 우리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의 뜻을 알기 힘쓰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추구할지어다.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천국 바라보며 기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염려가 떠나가고 있어야 될 것들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일에 힘쓸 때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주일에 힘쓸 때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신이 되어져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마지막 이 시대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뤄나는 부흥의 참부흥의 참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 학교에 큰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들 모두 지도자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청년들의 다시 한번 어긴 리바이벌 부흥이 있을지어다. 장년들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물권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직 성령의 은사와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로 상담하고 고민하며 아파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배우고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 행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꿀 때 그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제 방향을 올바로 잡은 우리의 삶에 그 튼튼한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으로 염려거리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참 신앙의 부흥을 누리는 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보물을 땅에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자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으로부터 흘러오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진짜 성도들,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성도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냥 흘러가는 그 축복을 다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준비된 만큼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축복을 받는 참 부흥의 성도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염려가 아닌 참 부흥의 축복의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